꺼주시면 안 돼요? 그럼 뭐 할 줄 몰라요. 아, 이제 진짜 오랜만이다. 아, 비디오 꺼줘! 찹찹찹사 잡고 양파 노래요. 아, 비디오 좀 꺼주면 안 돼요? 나 지금 노래 몰입이 안 돼, 비디오 때문에. 아니야. 비디오 바꿀 수가. 마이송이나 말 그대로 마이송. 작곡작사가 양파기 때문에 저작권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반자카파가 리메이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해주면 안 돼? 아 제발 해줘! 해줘! 네, 정말 되게 낭만적으로 만난 게 복면가왕이 권순일 씨가 나와서 다 알아요라는 노래를 부른 걸 가지고 그렇죠. 우리 팬들이 난리가 난 거야. 너무 잘 부른다고. 그래서 DM으로 아이들이 엄청 링크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너무 놀래가지고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권순일 씨 인스타를 제가 들어가지고 좋아요를 막 누른 거예요. 그랬더니 권순일 씨가 짜잔 DM이 온 거지. 자기가 정말 양팬인데 너무너무 좋아했고 어릴 때부터 초딩 때부터 저를 그 어반자카파 연말 공연에 초대를 해줬는데 어반자카파는 3명이니까 각자 이제 그 프라이빗 무대들을 하는데 그 소중한 자리에 다알아요를 또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사실 우리는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 공연에 초대가 됐고 그런 기분은 평생 느껴본 적도 저는 처음이었고 저는 일단은 원곡자 앞에서 또 그거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사실 저희가 그때 서울 공연을 이틀했나 3일했나 막 그랬는데 누나가 오지 않은 날 더 잘 불러가지고 맞아. 되게 억울했어요. 누나가 그거를 또 이제 그 인스타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다 보는데 막 아 이거보다 더 잘한 날이 있었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순일 씨가 너무 그 기준이 높아서 그런데
바라요라는 곡을 원키로 부르지 않았어요? 저 원키로 아니야? 불렀어요. 아 근데 그 원키로 특히 남자가 원키로 부르기는 목소리 고개 이런 느낌일 정도로 바라요는 너무 노트가 하이노트가 많고 1번 트랙이죠. 하이노트가 너무 많아서 여자도 부르다가 약간 기침하는 노래인 거야. 근데 복면가왕은 이렇게 여기에 마스크가 이렇게 얼굴을 누르고 있어서 맞아요. 불편하게 노래하고 안면 근육을 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노래를 그 마스크를 쓰고 했다는 게 와 정규 앨범에 들어간 노래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자주 라이브를 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아 라이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보면은 맨날 아 못해 아 너는 어때요 잘하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하면은 똑같아. CD야 그냥 아. 정말 방금 마이송도 완전 CD였잖아요 사실. 아니 진짜 누나는 진짜 CD예요. 내가 진짜 누나는 음정도 진짜? 칼이고 그리고 목소리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 누나 정말 저는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누나 앨범이 이제 이렇게 약간 DVD 형태로 크게 나와가지고 전에는 다 그냥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앨범들이. 맞아요. 근데 이때 좀 신경 쓴 거 같지? 나름. 근데 난 사실 아, 그리고 저 지난 거 보면 이런 좀 규격이 편하긴 한데 편해. 모으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긴 해. 왜냐면 이것도 제 이제 작업실에 양파 존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이렇게 꽂아져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꽂아져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안 들어가가지고 이게 벌써 저 20년 전 앨범이에요. 왜냐면 2001년이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20년 전 앨범 치고는 여러분 굉장히 세련되지 않았나요? 세련미가 20년 너무해. 세련된 앨범. 그리고 이거 봄쯤 나와가지고 봐줘요 누나 2001년 3월이라고 써있어. 우리가 이제 이거 20주년 축하하려고 모인 걸 수도 있어. 진짜네. 이거 해주세요. 시간이 없잖아. 아 맞아.
그럼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싶어. 아, 아까 예약했는데. 그치. 응. 일단 하고 누나 먼저 그거 부를래요 그럼? 응. 근데 아까 취소한 게 몇 개 있었어. 왜냐면 계속 아 그, 시간이 없어서? 아, 아니 그 얘가 자동 잡고 자동 시작해가지고. 아니 근데 되게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노래방 오면 늘 들어. 노래가 이것밖에 없어 약간 이런 느낌? 맞는데 누나? 아까 취소한 게 기억이 안 난다. 애송이의 사랑이랑 저길 취소했구나. Forever With You랑 네, 다 해놓고 누나 못 풀고. 아 이게 배운동을 안 한 이게 티가 나. 배운동이? 저는 괜찮지 않아요? 먹으면서 어떠세요? 어때? 그래 참이 상해 어둠 깊고 막간해 매일 그대와 놓든 나의 눈치 I will always love you 이 말로는 턱없이 멈춰 되게 챌린지인데? 그래 잠깐 잘해 내 사랑이 한 게 부끄럽지 않도록 잘할 거야 I don't wanna lose you 나의 돌아만 난 우리니까 나 이 노래 처음 해봐 라이브도 안 하잖아. 나는 그 좋은 걸까요?
미칠 수 있도록 Forever with you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도 좀 이 노래 아세요? 아, 이 노래 정말 스네 씨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저는 이거는 이제 최대한 미안해. 미안하다 말하면 다 됐나요? 그 와, 너무 비슷해. 아, 그리고 너무 잘해. 와, 너희 좋아하는다 진짜. 아니, 저는 이제 목이 풀리고 있어요. 풀렸어요. 아, 아쉽다. 그렇게 쉽사리 또 부르면 되니까 이별을 얘기하나요 내게 전해진 거죠 나를 떠난던 그날 아니라고 말해요 내가 뒤에 전조가 있구나. 원래도 높은데. 아, 어, 내가 없어요? 부르고 싶은 노래가 없어. 없어? 아, 이거 없어요? 이 노래 너무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이 노래 이제 3집. 아, 맞아요. 미안해요. 이게 몇 번째? 1번 트랙이에요. 그렇네. 이런 정보 되게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 사랑했던 길
한국말로 한국말로 팬 입장에서 약간 자꾸 부르고 싶고 같이 부르고 싶은 마음에서 너무 많이 부른 것 같아서. 아니 우리 양팬들은 순이씨 다 팬입니다 정말. 아 근데 또 그거 들으려고 하는데 옆에 저 방해한다고 생각하실까 그만큼 양카우나 사랑하니까 이걸로 좀 봐주시고요. 악플 쓰지 마시고. 아니 집에 이거보다 더 많더라고요 CD가 그치? 그럼요. 제가 또 이렇게 그 양파누나의 어떤 성덕으로서 이런 자리에 올 수 있어서 저는 영광이고요. 양파 스페셜로 이렇게 함께 해봤는데 저는 지금 목이 상당히 많이 떴어요. 네, 역시 누나는 누나다, 클라스는 영원하다. 이게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되게 고난과 역경이 맞아요. 있었지만 뭐 재밌었어요 저는. 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누나랑 같은 애드립을 같이 하면서 더 재미난 2부로 여러분들 찾아뵙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인데 저희 딱 3명입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